우리 컴퓨터 공학부는 4차 산업 분야의 주역이 될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가 및 현장 실무 능력을 겸비한 IT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학부입니다. 우리 컴퓨터 공학부의 세부 전공으로는 컴퓨터 전공과 소프트웨어 전공이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 전공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기술과 응용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컴퓨터 공학의 기본 지식과 핵심 기술들을 교육하고 있고, 주요 교과목으로는 프로그래밍,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인베디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모바일 프로그래밍, 빅데이터 등을 응용한 실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전공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핵심 경쟁 요소인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반 교과목으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웹서비스, 응용, 정보보안 등의 기초 이론부터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를 교육합니다. 졸업생들은 국내외 IT 관련 기업 업체 및 연구소, 금융업체, 국가출연연구소, 관공서로 취업하며 주로 시스템 엔지니어, 시스템 설계, 보안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프로그래머,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자,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나무에 폭풍 성장이라고 하는 퀀텀 리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퀀텀 리프란 대나무가 일정 시간 새순을 띄워서 그 이후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난 후 약 4년의 시간 이후부터는 폭발적인 성장으로 줄기를 뻗어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현재 수험생 여러분은 나는 누구일까? 미래의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취업, 창업, 더 깊은 공부, 다양한 스스로의 꿈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퀀텀 리프처럼 우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서 그 꿈을 펼쳐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강의 시간에 많은 과목들이 실습을 포함하고 있어 수업이 흥미롭게 여겨져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교수님들의 열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다들 열정적입니다. 교수님들 또한 작과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학생들은 여러 소모임이나 동아리를 통해 선후배 그리고 동기들과도 쉽고 편하게 알아가게 되고,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동기들끼리 서로 힘을 합치기도 하며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PBL 및 여러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특성상 교수님과의 만남이 잦아서 교수님과 친근해질 기회가 많습니다. 대학생활 하면서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 등을 교수님과 상담할 수 있어서 대학생활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는 컴퓨터실에서 컴퓨터로 실습하기도 하는데 좋은 컴퓨터 지원이 돼서 아주 편리합니다. 저도 수험생 시절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 적성에 맞는 학과가 어디지? 라는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적성에 맞고 흥미가 있으신 학과에 꼭 지원하세요. 적성에 맞는 학과가 우리 컴퓨터공학부가 되셨다면 전공에 대해서 미리미리 공부하고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수험생분들 화이팅 하시고 꼭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